프리다는 파이썬 기반 프로그램으로 파이썬 설치가 필수입니다. 프리다는 파이썬 버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2점대 버전과 3점대 버전을 구분하여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파이썬 2점대에서 프리다가 동작을 하였지만 최근 최신 버전은 3점대에서만 동작하고 있습니다. 프리다가 파이썬 버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로컬 컴퓨터에 2점대와 3점대를 동시에 사용하길 원하시면은 이럴 때마다 파이썬을 삭제하거나 2점대나 3점대가 설치된 폴더로 이동하여 별도 실행을 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콘솔 창에서 명령어만 입력하면 손쉽게 버전을 옮기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나콘다 환경 구축 전에 아나콘다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나콘다는 수학과 과학 분야의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어 굉장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numpy, matplotlib, pandas 등의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과학 및 기계 학습을 쉬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나콘다에서 버전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인 콘다를 이용해 독립된 실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여러 파이썬 버전 사용이 필요하시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아나콘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구글에서 아나콘다라고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보이는 아나콘다 메인 페이지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아나콘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하단으로 내리다 보면 아나콘다가 윈도우즈, 맥 OS, 리눅스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윈도우 64비트, 윈도우 10 64비트에서 설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단에 보이는 파이썬 3.7 버전에 있는 64비트 버전을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설치 파일 용량은 거의 500메가 정도가 되고요.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실행해 줍니다. 아나콘다 설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 값으로 설치를 진행하다가 어드밴스드 옵션이 나오면 하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환경 변수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반드시 체크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우선 설치는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버튼을 누르고 나머지도 다 동일하게 기본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는 이제 설치될 폴더를 지정하는 곳으로 기본 폴더 경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어드밴스드 옵션 부분에 이제 환경 변수를 추가하는 체크란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고 진행해 줍니다. 만약에 체크가 안 될 경우 녹스에서 ADB 환경 변수 설정을 한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진행이 되지만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일일이 하나씩 환경 변수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체크를 해주고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현재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치 시간은 개인 컴퓨터에 따라 시간이 상당히 다르므로 보통 한 20분 정도 저는 걸린 것 같습니다. 설치가 진행되다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것도 기본 설정 방법처럼 계속 넥스트를 입력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피니쉬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위에 이거는 뭐 설명서 보는 거니까 체크를 해제하고 피니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나콘다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근데 설치가 잘 되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CMD 콘솔 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MD 창 대신에 콘솔 에뮬레이터라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CMD 창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콘다 버전 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한 콘다 관련한 버전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버전 정보가 출력이 되면은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아나콘다가 파이썬도 같이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파이썬 버전은 몇 버전대가 설치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버전이라고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파이썬 3.7.3 버전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설치한 아나콘다는 콘다는 4.7.10 버전이고 파이썬은 3.7.3 버전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아나콘다로 파이썬 독립된 실행 환경을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독립된 파이썬 환경 구축을 위해 콘다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콘다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고 이제 옵션으로 우선 콘다 크리에이트 생성한다는 명령을 주고 이제 n 옵션을 통해 저희가 이제 가상 독립된 환경을 설정을 하는데 해당 가상 환경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저는 그냥 파이 3이라는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저희가 이제 파이썬 해당 파이 3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상 독립된 환경에 파이썬 버전을 어떤 버전을 설치할지 지정해 줍니다. 파이썬 옵션에 저는 3.7점대 버전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3.7이라고 입력을 하면 3.7점대 버전의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나콘다에서 깔린 것과 동일하게 3.7.3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3.7.3 버전대의 파이썬이 설치가 됩니다. 우선 저희는 3.7 버전대의 최신 버전을 깔기 위해 3.7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뭐 설치가 진행이 되고 현재 여기서는 이제 뭐 Y를 입력을 해서 설치를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이제 금방 완료되었고 이제 최종 끝난 것을 보면 이제 뭐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 3이라고 입력을 하면 현재 저희가 만든 환경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만든 환경을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사용하기 싫다 라고 하면 콘다 디액티베이트 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해당 독립된 가상 환경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따로 콘다는 입력하지 않고 액티베이트 파이 3 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프롬포트 맨 위에 저희 이름을 나타내는 곳에 보면 괄호로 파이 3 이라고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해당 파이 3 독립된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버전이라고 입력을 하면 뭐 동일하게 3.7.3 버전대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립된 가상 환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deactivate라고 입력을 하면 앞에 괄호가 사라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 기본 환경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파이썬 2점대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콘다 create n 옵션을 주고 저는 파이 2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파이썬은 2점대 버전 2.7 버전대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y를 입력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파이썬 2.7.16 버전대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동일하게 activate py2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고 여기 보시면 네, py2로 저희가 독립된 가상 환경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 동일하게 파이썬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버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7.16 버전대로 현재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아나콘다로 인해 이제 프리다를 환경을 구축할 때는 파이썬 3.0대 버전을 사용을 할 거지만 뭐 지금 사용 개인적으로 뭐 사용하고 계신 툴 같은 경우가 파이썬 2.0대만 지원한다 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독립된 환경으로 접속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는 파이썬 3.0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액티베이트 파이 3이라고 입력해서 파이썬 3.0대 버전으로 접속을 합니다. 앞으로 프리다 설치 및 사용할 때 반드시 해당 3.7.3 버전대의 독립된 환경에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액티베이트로 파이 3을 입력해서 해당 저희가 만들어준 독립된 환경으로 접속할 수 있게끔 반드시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한번 해당 파이썬 3.0대의 독립된 환경에서 프리다 환경 구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